패시브 하우스의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해 전기나 가스 요금을 전혀 내지 않는 에너지 제로타운이 순천에 조성됩니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최근에 준공된 한 경로당입니다. 냉 난방에 드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공기를 주입한 단열창에 일반 주택에 쓰는 것보다 3~4배 두꺼운 단열재가 사용됐습니다. 배관과 콘센트 구멍으로 새는 에너지까지 잡아 연간 전기가스 사용량이 일반 주택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뭐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부담 없고 또 연료비도 들지 않고 너무나 좋은 것이 많아서 설명을 들어서는 다 못 듣겠네요. 이런 패시브 기술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접목해 전기가스 요금이 전혀 없는 타운하우스가 순천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난방은 지열로, 전기 사용은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타운하우스 16세대가 조기에 분양됐습니다. 13가구를 조성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16가구까지 확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웰빙 시대에 걸맞는 건축물이다 생각하고. 전국 첫 에너지 제로타운의 현재 공사 준공률은 40%로 오는 11월 완공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